오늘 설악산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1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높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해당 시간에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원주 16도, 태백 12도, 강릉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원주와 영월 28도, 속초 24도, 동해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내일까지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기온 차이에 대비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